엊그제 제가 중간에 저 참사하고 열린 공감, 요즘 또 열린 그 저 참사를 김용민 PD가 나서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제 일요일에 전라도 광주 빗고울에서 좌우합자 변희재, 김용민, 뭐, 다음에 송영길, 뭐, 등등등 이렇게 까라들이 쫙 모여가지고 좌우합작으로 무슨 어제 집회 있었다면서요? 광주에서? 네? 광주에서? 있었는데, 요즘 김용민 PD가 더 탐사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 이 더 탐사, 김용민도 세력이 만만찮은데, 더 탐사도 세력이 만만찮으니까, 뭐 지금 유튜브 세상, 사이버에서는 전쟁이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근데, 김용민 PD가 어제 나와서 발언도 하고 집회도 주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 탐사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와서 사실상 김용민 PD를 몸으로 밀치면서 이샤게 거의 사실상 테러 수준으로 밀어붙였다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입으로는 민주주의, 민주와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아니 사람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드탐사를 지지하느냐 마느냐, 드탐사가 틀렸느냐 마느냐고 이야기할 게 사인 간의 폭력을 부를 만한 그런 사안이냐고,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왜 극단식이냐고. 응? 왜 극단식이냐고.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온라인에서 화 풀고 뭐 욕할 거면 욕했으면 됐지, 왜 사람한테 가서 멱살잡이하고 때리듯이 덤벼들고 다중의 위력으로 가가지고 왜 그따구 짓을 하냐고. 동네 창피하게 말이야. 우리는 뭐 그쪽 사람들하고 얼씨이 없으니까 나는 뭐 별로 관계 없는데,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 중간층 시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고. 여러분들 태극기 부대, 우파 부대들도 크게 보자고 하면은 한 8개의 분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8개의 분파가. 8개의 분파가 있대요. 그 8개의 분파들이 저것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심지어는 몸싸움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고소, 고발하고 했대. 꼭 이 지랄을 해야 되겠냐고. 아니, 김용민 PD가 1년 넘게 이 사태를 보다가 그 탐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좀 아픈 이야기도 하고 하면은, 아 그런갑다, 그래야지. 왜 거기 가가지고 사람한테 죽일듯이 덤벼들고, 전사원도 거리에 안 나서려고 하는게 내 잡아 죽일듯이 덤벼들 놈들이 천지거든. 부끄러워서 우리는, 나는 그런 쪽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오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드탐사는 선이고 드탐사를 비난하는 자들은 전부 다 악의 무리다, 악마의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데요, 오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룰이나 대의원 제도 혁신 문제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젊은 청년, 정치 예비 청년 정치인들,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데요, 그 자들이 기자회견하는 것을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여기 한옥마을 오면서 들었는데, 왜 들었느냐 하면, 잠깐 들었는데 한 5분 정도, 맨날 촛불 집회 때 나와서 뭐 말하는 사람 있죠? 중간에 본부대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 이건진가 뭐 하는 그런 젊고 쾌활한 친구가 있어요. 촛불 집회 50몇 회 하는 동안에 한 30몇 회 정도를 중간에 청중 안에 들어가서 마이크 주면서 분위기 띄우고 하는 그런 애가 있어. 에? 그런 애가 있어. 나는 그 친구가 그냥 시민단체, 시민의 젊은 시민 활동가인 줄 알았더니만, 와. 그러니까 촛불 행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근기인가 뭐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쾌활하게, 아, 우리 어머님 오셨어요, 길거리에서 막 인터뷰 따면서 이렇게 이 사정 무대 분위기 띄우는 개그맨, 진행자, 뭐 이런 애들인 줄 알았거든요. 있는데, 알고 보니 얘가 민주당 당원이더구만. 민주당의 핵심 당원이더구만. 그러니까 지금 촛불행동도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이 다 이끌어 가는 거야. 당원이라는 걸 숨기고.
그런데 그 친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나온 안은 매우 선한 것이므로 이걸 안 받는 당내 세력은 모두 악한 자들이다. 이런 논조야. 도대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놈들하고 싸우는 우리 조선독립군, 한국 대한독립군도 아니고 같은 정당 내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야. 다음에 유튜브 진영 내에서 윤석열하고 싸우는 유튜버들인데 한쪽은 벼탐사는 선이고 김용민, 정청수, 열린공감은 악이야. 선악, 선악, 선악. 이건 뭐 콩쥐, 팥쥐, 장화홍련 유치원생들이 아는 그 전설의 세계에 선악 구분, 흑백 구분이 이 사회의 주요적인 레토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광주 빛고울 민주의 성지인 빛고울 광주에서 김용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버가 연설하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탐사 지지자인 듯한 자들이 와가지고 테러 행위를 가하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나 오늘 이 시간에 점심시간에 국회 정문관에서 민주당의 유망한 청년 정치인들이 김은경 혁신위원회 안을 지지한다고 하면 될 일이지 김은경 혁신위원회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을 악마의 세력으로 놓는 그런 톤앤매너를 갖고서 정치를 한다고? 제도권 민주당의 정치인이 되보겠다고? 국회의원 출마해보겠다고? 민주당을 혁신해보겠다고? 쪼다들도 이런 쪼다들이 없어요. 초딩 애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답인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옛날 노인네들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으면 우리 영민한 유치원생들도 옛날에 저처럼 시근이 없었던 꼬마들은 나 엄마 좋아 나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있는 사람은 아기들 중에 1도 안 될 거 다 엄마 좋아 99일 텐데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7살짜리한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면 애들이 답을 어떻게 합니까?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 어른들이 강압하는 흑백 논리에 7살짜리 애들도 선한 논리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그런데 민주당의 자기 국회의원 노린다는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 입에서 나오는, 터져나오는 그 방언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안을 지지하면 천사의 세력이고 그걸 반대하면 악마의 세력이라는 이런 선악 이북법 구도로 내년도 총선에 도전해보겠다고? 그냥 애시당초부터 그냥 빠져나 너네들은.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또 보여줄까? 이 친구 말하는 거? 이 친구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하는데 이 친구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촛불 집회 때 나와서 재미있게 사회를 보는, 청중안에서 사회를 보는 친구야. 나는 이 친구가 민주당의 당직을 갖고 있는 애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시민단체 회원인 줄 알았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는 지금 혁신의 디지털 소통단장 구봉기입니다. 구봉기. 민주당을 사랑하는 민주당 청년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네, 저는 지금 혁신의 디지털 소통단장 구봉기입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민주당 청년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김은경 혁신안에 반대하는 의원님들 들어주십시오.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끄럽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줬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입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국민들이 말씀하십니다. 180석 아깝다고. 몰아준 표가 아깝다고.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민주당은 표 대비 성능, 이른바 표성비가 떨어지는 정당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기름 많이 먹는 똥차가 바로 지금 우리 민주당입니다. 똥차에 돈을 치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당이 이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당에 절대로 표를 주지 않을 겁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정말로 바뀌었다고 다시 표를 주시면 앞으로 절대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민주당이라는 차를 외관부터 브레이크, 엔진까지 거의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 혁신의 기본 설계도가 바로 김은경 혁신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 일부 의원님들은 지금 그런 아주 기본적인 혁신안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이는 조금도 혁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의 다름 아닙니다. 어쨌든 제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김은경 혁신안에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지금 민주당을 망치고 계신 겁니다. 망치고 계신. 한편 민주당 망치기는 제1야당 망치기이기도 합니다. 제1야당이 무너진 대한민국, 그러니까 행정권력에 이어서 입법권력까지 획득한 저들의 세상을 생각해보십시오. 그건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곳곳이 잼버리 재난 현장으로 변할 겁니다. 김은경 혁신안에 반대하는 의원님들께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거 악행입니다. 악행입니다. 정녕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와 한편을 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서 민주당 망치기, 대한민국 망치기를 멈춰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김은경 혁신안에 반대하는 의원님들께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거 악행입니다. 악행입니다. 정녕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지옥으로 만드는 윤석열 정부와 한편을 먹은 것이 아니라면. 아니, 30대의 전도 유망한 청년 정치인의 입에서 김은경 혁신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행동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악행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악행입니다. 이런 워딩이 나온다는 사실이 민주당의 정치 세력, 지금 혁신을 표방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양문석 개나 뭐 이런 애 친구들이 나서는 더민주 혁신회인데, 얘네들이 수준이 딱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있다고 해가지고는 혁신은 커녕 공천도 나발이고, 나는 이런 꼬라지를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봐왔는데, 골 때리는 거야. 아니, 김은경 혁신위원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 근데 반대하는 애들 보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함께하는 악행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논리가 되냐고.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콩쥐고 반대하는 민주당 세력은 팥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유튜브 구독자는 늘겠고 슈퍼챗은 늘어나겠지. 그런데 정작 총선에서 대선에서 이길 표는 떨어진다. 야, 요 소리를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한테 갖다 주고 이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소리가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세상을 선악구도로만 보고 있는 아주 나쁜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을 선악구도로 보면 안 된다고요. 네, 덕구나무님 오늘도 힘찬 근무 되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의 캄보디아 인민들, 절반 가까이가 되는 200만 명을 죽였던 캄보디아 크멜 루즈 폴포트 정권에 머리에 두 번 썼던 폴포트의 하수인들, 중국의 홍위병, 2천만 명 이상의 중국의 지식인들과 중국 공산당원들, 역전의 용사들, 모택동 제외하면, 모택동과 주얼레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중국 공산당의 핵심 간부들과 지식인들과 중국 공산혁명의 수훈자들을 반동으로 몰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학살했던 홍위병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세상에서 정치를 선악으로 하다니. 왜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했는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실패했는가?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들은 왜 다 망했던가? 바로 이 선악의 논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받들면 선한 자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유보함이 있거나 의견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악한 자들이라고 해서 죽이고 감옥 보내고, KGB를 통해서, 홍위병을 통해서 탄압했던 거대한 파시즘 체제, 공산 파시즘 체제, 히틀러의 파시즘 체제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우익들만 파시즘 체제를 구축한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가 그랬고, 중국의 문화혁명 시절이 그랬고,
스탈린 시대의 소련이 그랬습니다. 공산 파시즘 체제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유일한 영도자로 생각하는 자들이 진짜 이재명에 대해서 잣도 모르는 것들이 이재명의 정책과 사상에 대해서는 공부도 안 해보고 말도 안 해본 주제에 일개 시민 전당원하고 이재명을 주제로 해서 이재명의 경제, 사회, 국방, 문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 말도 못 붙이는 주제의 것들이 오로지 내가 추구해야 될 정치 이념과 미래의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못한 채 이재명의 지도력에 상처를 줄 만한 세력을 모두 다 악행의 세력들, 반 그리스도 세력, 이것은 이재명을 그리스도로 놓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을 반 그리스도, 바리새인, 사두개파, 바리사이파, 사두개파로 놓겠다는 거대한 정치 공작인데 이거는 필요 없고 실패합니다.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의 극렬파 애들이 하는 짓거리는 이재명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재명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 같은 윤석열 일당인데 그 내부에서 이재명을 수갑 채워서 붙잡아서 로마 총독 윤석열 앞에 용산 총독부에 갖다 줄 자들이 바로 반 그리스도 세력, 반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자들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세계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이재명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재명 정권 내부에서 이재명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당이라는 것이 단일한 하나의 색깔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윤석열에게만 일방 충성을 하는 세력 이외에는 김기현과 장제원까지만 우리 편이고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까지는 저짝편이라고 하는 그 논리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지금도 수백 명이 이 방에는 못 들어와서 겁이 나서 못 들어오지만 수백 명이 내일 성남 백현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모입시다. 그냥 딱 카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온갖 유튜브와 SNS의 채팅방에 계속 그걸 뿌리고 있어요. 이재명이 검찰 소환 당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이재명이 SNS에다가 자기 내일 어차피 내일 가서는 묵비권 행사할 거고 그 입장문 그거 보고 너네들 알아서 판단해라 검찰한테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읽어보기라도 했나? 너네들은? 이재명이 SNS 올렸던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에 대해서 해명문이라도 읽어보기라도 했나 이 자식들아?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했다고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거요. 지어낸 말이에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취지로 살피면 그럴 수 있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지금 역사를 잊은 민족 바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극렬 지지자들, 이재명 극렬 지지자들이 하는 일이나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역사를 잊은 민족들이에요. 윤석열은 뭘 잊어먹었느냐? 윤석열 지지자들은 윤석열 일파와 윤석열 극렬파들은 뭘 잊어먹었냐? 박정희의 비극, 이승만의 비극, 전두환의 비극을 잊어먹은 놈들이야. 역사를 잊어먹은 놈들이라고. 이재명을 따라다니면서 이재명 선동꾼 노릇하는 것이 일생의 자랑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황당한 이 자식들도 똑같이 역사를 잊어먹어서 뭘 잊어먹었는데 노무현 정치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거, 문재인 정치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거,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안 하잖아요. 저도 캄보디아 프놈펜 안 가봤는데요. 캄보디아의 전쟁 기념관, 학살, 폴포트 정권의 학살 기념관, 그 로포도 봤는데,
그 두개골 전시되어 있는 것만 해도 한 5만 개 이상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만 개 이상. 심약하신 분들은 프롬펜 못 가십니다. 그 전쟁 학살 기념관, 기록관을 들어가면은 그거 보고 나면요. 1년 내내 꿈에 나타나서 사람 죽을 거예요.